최근 근황이 어떻게 되신? 아,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 런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표 대응이라든지 뭐 업데이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품 출시는 되었나요? 네,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가 지금 뉴질랜드랑 호주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 런칭이라는 걸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제작을 완료시켜 놓았을 때 모든 이들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수에게 서비스를 직접 해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트래킹하는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서 업데이트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조이의 차별점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나인조이의 차별점은 사실 이제 이 게임 업계 내에서 스타트업답지 않게 조금 시니어들이 많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프로덕트의 포지셔닝 자체가 사실 이제 완전 신생기업들은 기술력 때문에 트라이 하기가 힘든 작품이기도 하고 완전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캐주얼 시장보다는 MMORPG로 국내에서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가운데에 어떤 틈을 잘 노렸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금 개발사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네. 요즘 어떠신지? 아, 저는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피곤한 것 같긴 하고 저희가 워낙에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아무래도 이제 아무, 그, 소프트 런칭이라고는 하나, 저희가 이제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어느 정도 CS권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을 하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인 설립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법인은 작년 저희가 6월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한 지금 8개월? 8개월 네, 정도 됐네요. 1년이 좀안 됐는데 매일매일 심경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어떠신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힘든 점들이 좀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공통적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투자 베이스로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는 최근에 저희는 게임 회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많이 좀 얘기가 오가냐면 NFT 이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올해 3월에 NFT에 대한 콘텐츠가 이슈업이 될 예정인데 이슈업 하기 전에 사방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챌린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난감하긴 하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초에 이제 사업 계획에 개요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획적인 가시화가 되면 그때 이슈업을 하려고 자꾸 말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업계 관계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부 다 요즘 게임업계 동향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P2E 개념을 넣고 가는데 너희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느냐라는 내용들이 대다수여서 그러고 있습니다. NFT랑 메타버스 이쪽 게임업계에서는 다 그쪽으로 지금 붙여서 이제 몸집들을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역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P2E라든지 NFT에 대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대형 퍼블리셔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공이 될 만한 게임을 이제 역으로 찾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좀 많이 요즘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그럼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네, 한편으로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포켓데이 지금 몇 회차 참여?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 참여입니다. 이번에 각오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좋은 투자자분들이 항상 여기서 매칭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크죠. 네, 이번 부분 메이저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예. 잘 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